진주 마산간 남해고속도로 확장 신설. 손을 대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대로 두자니 흉물인 폐도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옛도로의 활용은 캠핑장, 물류시설, 녹지대. 누군가 발전소를 지참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진 전력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정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일세량이 많은 남부지방, 그것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과연 도로공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각종 인허가, 지역주민 반발, 법령 개정, 사업자 간의 의견 충돌,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신규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사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차례 타당성 조사와 발전 공기업과의 적극적 협력. 끊임없이 계속된 노력은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부피지 않았습니다. 무한청정 에너지 생산, 국가 전력난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료 보상 공급,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정말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20년간 전국 일사량 데이터를 분석, 태양궤도 시뮬레이션으로 평균 경사각을 찾는 과학적 조사, 드디어 태양광 발전소 탄생. 현재 11개소, 9,400kW가 운영되고 있고 향후 186,000kW를 개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 규모의 도시가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 연간 11만 3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30년생 가로수 327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위해, 창조경제를 향한 도로공사의 새로운 도전. 그곳에는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